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CMA 님이 이 채팅 중에 자꾸 이것저것 따지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뭐 공무원 들어가면 뭐 뒷담화 심하게, 서울은 좀 덜한가요? 아니면 내가 일반 직녀이라 뭐그 장애인 직녀로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 나쁘게 뭐 어떡하죠? 그런 게 우려가 될것 같으면 아예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그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있잖아요.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물론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져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할수 있는 게? 유튜브는 따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따지는 거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유튜브 진짜 해보면 따지는 거 천지입니다. 유튜브 지금 내 영상 찍는 거 보면, 원래 노딱 안 되는 것도 노딱 받기 시작했고, 굉장히 제일 심합니다, 진짜. 이거 완전 거의 뭐, 일반 공무원 이상은 심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규칙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 유튜브 그냥 영상 찍고 그냥 조회수 잘 오르면 떡상해 가지고 광고를 많이 받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보이잖아. 그러면 다 하지. 다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그냥 진짜 때려치고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왜안 합니까? 그거 믿고 하다가 엎어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잖아. 엄청나게 많잖아요. 죽도 밥도 안된 사람들. 그리고 처음부터 유튜브가 처음부터 이렇게 따지는 거 많고 어려운 거 많은 누가 시도하겠냐고. 그런 게 있어도 그냥 감수하고 하는 거죠. 어려운 게 있어도. 오히려 있잖아요. 너무 단점 무시하고 장점만 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단점을 먼저 알아야 돼. 안 좋은 점을 먼저 알고, 이게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내가 감수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아까 뭐, 언제까지 가야 낫죠? 아까 이런 질문 했죠? 어느 조직 가야 낫죠? 그리고 뭐, 어느 조직 가야, 뒷담화에 안 시달리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디는 까고 어디는 안 까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직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다운메인도 그렇죠. 다운메인도 내가 하는 부서만 알지 타 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도 한 회사 다녀도 회사 한 군데 다녀도 회사 스타일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부서마다 관리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 성격 다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 다르고 밥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회사 한 군데 다녀도 옆 부서가 어떤 일이 터졌는지 어떻게 어떤 얘기가 주고가는지 모르잖아. 우리 부서 말고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뭐 임직원이 한 1,000명 돼도 우리 부서만 다섯 여섯 명 말고는 모르잖아. 아니면 회사 다닐 때만 얘기 주고받지 회사 끝나고 나서 나머지 직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잖아. 그 일일이 다볼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다 따지고 들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완전 무게란 직업은 없어요.
공무원은 완전 무게란 직업이 아니야. TMA님, 님은 보니까 너무 그런 걸 따지는 사람 같아. 따질 것 같으면 아예 공무원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이쪽 아닙니까? 다음에이니. 애초에 뭔가 멘탈을 강하게 가져도 매번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뭔가 나쁜 게 있어.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다 만족하면 100점짜리 직장입니까? 살아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그런 조직이 어딨어요? 뭐 삼성이라고 해서 불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니는 사람들. 어디든 간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뒷담화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람이 뭉쳐 다니는 곳이면 다 있습니다. 아, 최지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 있어요. 단지 뒷담화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님이 못본 거야. 못 들은 겁니다. 오히려 요즘같이 뒷담화하기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네, 요즘같이 뒷담화하기 좋은 세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스마트폰으로 뭐 카톡으로 뒷담화할 수 있죠? 디스코드로 할수 있죠? 메신저로 할수 있죠? 단톡방에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너무 많아. DM으로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 네이버 메일로도 할수 있고 수단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데 뒷담화를 안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하려면 다할수 있지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게 내가 눈에 보일 수 있게 뒷담화 안 하기 때문에 나한테 뭐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뒷담화 하는 사람 언제 어디든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편합니다.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 그런 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꼭 뒷담이라는 게 내가 무조건 어떤 뭐 결함이 심하다거나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못했다거나 꼭 그것 때문에 까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까는 사람도 있고 외모가 별로라서 까는 사람이 있고 고향이 별로라서 까는 사람이 있고 말투가 별로라서 까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도저도 아닌 걸로 까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만약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고민할 것 같은 공무원 조직 들어오면 안 돼. 공무원 조직은 말 그대로 조직이야, 조직. 다수가 움직이는 곳이야, 다수가. 한 공간 안에 여러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곳이야. 그게 무서우면 애초에 발들이면 안 돼. 말 그대로 조직입니다, 조직. 혼자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혼자서 일하시는 곳이 아니야. 구청이나 관공서 같은 데 출근한 거못 봤으면 공무원들 막 시도등 앞에서 한 100명 대기하고 있는 거못 봤어요? 그 사람들 같이 일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단점은, 예, 엄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단점 있지, 어려운 거 있지.
아니, 그런데 그런 걸다 일일이 힘들다 힘들다 해버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앞으로 이것보다 더 힘든 거 많을 텐데. 더 어려운 거 많을 텐데. 더 감내해야 될거 많을 텐데. 안 그래요? 감수해야 돼. 뭐, 결혼이라 하면 다 좋을 것 같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면 다 좋을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감수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애 태어나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육아 분담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살림하고 해야 되잖아. 애가 맨날 치골대니까 잠도 못 자고. 결혼하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아직 힘들겠다 하면 뭐 애초에 결혼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가정을 일구는 거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일일이 다 따지고 들면 애초에 결혼이라는 건 아예 그냥 내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처음부터 뭔가 내가 당연히 할게 아니라 뭐 벌써부터 단점을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일일이 단점 다 걸고 넘어지잖아. 그럼 대한민국이 할게 없어요. 뭐든 할게 없어. 그냥 백수로 살아야 돼. 무조건적으로 내 입맛에 맞고 좋기만 한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일자리는 없어. 공무원도 그런 일자리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공무원 조직에 젊은 친구들이. 왜냐? 단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않으니까. 다우메이도 아실 거야. 다우메이도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뭐냐 하면 주변에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10명한테 물어보잖아요. 공무원 왜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면 한 10명에 9명 이런 대답합니다. 안 잘리잖아. 철밥통이잖아. 그리고 짬짜면 돈 많이 받잖아. 연금 나오잖아.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서 동 트기 전에 퇴근하잖아. 주말 보장되잖아.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하잖아.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하나도 안 해.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단점 뭐냐 얘기하면 얘기를 못 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 준비생들한테 좋은 점 얘기해보라 하면 좋은 점 얘기를 잘하는데 나쁜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오, 이렇게 얘기해. 나쁜 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점이 없긴 왜 없긴요. 많죠. 다음에는 안 그렇습니까? 원래 장점을 상쇄시킬 만큼 많잖아. 상쇄시킬 만큼. 다원회님이 참다 참다 안 돼가지고 지금 퇴사를 결심하는 것만큼 많잖아요. 그 단점을 뭉개버릴 만큼.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입이 많고 좋으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런 일자리 없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그렇고 뭐 프로게이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좋기만 한 일자리 절대 없어. 네. 근데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아예 안 따지고 일한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적당히 따져야 돼. 적당히. 적당히 따져야 돼요. 모든 걸 무서워하면 어떡합니까? 무서워하면. 그 뒷담화 같은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CMA님. 그러니까 뒷담화라는 게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까는 게 아니라 없어도 까는 거야. 없어도 깐다니까요. 온갖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꼭 뭔가 잘못해서 까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었을 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런 거야. 뭐 내가 보통 사람과 다른데 그 다르다는 이유만 놓고 까는 거예요. 그 애들 어렸을 때 왕따 시키는 게꼭 뭔가 이유가 있어 왕따 시킵니까? 보면 별의별 이유도 아닌 걸로 왕따 시키잖아. 그냥 뭐 임대 아파트 산다는 이유로 왕따 시키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신다는 왕따 시키고, 얼굴이 좀 이쁘다는 이유로만 왕따 시키고, 약하다는 이유만 왕따.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잖아.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 왕따 시키잖아. 뒷담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 얼토당토 아는 이유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까는 게 뒷담 아닙니까? 그냥 어느 조직이 가든 다 있는 거고, 그냥 난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내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계속 짓거리세요. 난 내일 할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너희들은 실컷 까라. 왜냐하면 여러분 뒷담화 깐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약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얘기했잖아. 자존감 약한 사람들 많다고.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자존감이 약해. 우리나라가 뒷담화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 스트레스 풀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제 뒷담화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절대 누가 봤을 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올바른 방식은 아니잖아. 이게 이해는 하는데 좋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 욕을 해서 내 스트레스를 푼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욕할 거리 찾아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 아, 저 사람 뒷담화 깐다. 아, 저 사람 근데 저런 거를 좀 멘탈적으로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자존감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뭐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야, 그냥. 너는 계속 까라. 난 계속 일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연해져야 되고, 별로 그렇게 감정의 동요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조직생활뿐만 아니라 이거 친구끼리도 일어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 뒷담화 같은 거는. 꼭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 데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CMA님, 이미 만약에 공무원 준비한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마세요. 그냥 내가 BBS 될것 같으면 일단 들어가서 겪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야. 자꾸 똥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똥은 똥일 뿐입니다. 피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